여기에 여러 가지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뭉치 여러분. 오늘은 2018년에 발매한 21315 팝업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스 제품에 속해 있고요. 23번째 모델입니다.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조립할 수 있고요. 브릭수는 859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규어는요, 거인, 잭, 할머니, 늑대, 빨간 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위에는 빨간 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밑에는 잭과 콩나물 이야기입니다. 앞편으로 넘어와서요, 지금부터 어떤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칼을 사용하실 때 늘 조심하시고요. 칼은 제자리에 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제품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1번이 하나, 2번이 하나, 3번이 하나, 4번이 하나, 5번이 하나, 6번이 하나고요. 넓적한 타일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커는 없고요. 예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조립해 볼게요. 조립 영상은 타임랩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팝업북을 완성해보았습니다. 조립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고요. 앞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피규어를 만약에 여기다가 세우면 이게 닫히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늑대 피규어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워서 닫고 싶은데 이게 안 닫혀져요. 이 부분이 개선되었다면 정말 멋진 제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간 망토에서 잭과 콩나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빼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두고요. 이것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아주면은 교체가 되죠. 그리고 거인의 성을 여기에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홈에 넣어주면 이렇게 거인의 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닫히고요. 이렇게 열립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상세하게 보기 전에 서점에 과연 이 팝업북이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를 보면요, 팝업북이랑 똑같은 색상의 채광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지를 보면요, 브릭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들고 계신 책 한 권에도 브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팝업북이 1편, 사장님이 들고 계신 이 책이 2편인가 봅니다.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꽤 크고요, 실제 책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콩나무 위에 있는 거인의 성입니다. 거인은요, 앞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위가 있고요, 거위가 황금 알을 낳나 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요, 이렇게 해골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잭이 살고 있는 밑에 마을로 내려가 볼게요. 마을에는요, 우리의 잭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피규어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아무 문양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흰색 브릭은요, 구름을 표현했고요, 여기에 풍차도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몇 개 안 되는 집들이 놓여 있고요, 이렇게 나무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닫아 볼게요. 빨간 모자 소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치마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망토는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도 참 예쁘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여기 바구니 안에는 쿠키가 있는데요, 이 쿠키는 혹시 탐정사무소에서 갖고 온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요, 늑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늑대가 할머니 분장을 하고 있네요. 할머니랑 똑같은 안경을 쓰고 있고요,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는요, 금색 안경을 끼고 계시고요, 핑크빛 잠옷을 입고 계십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뒤쪽에는요, 벽난로 하나가 있고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있고요, 안쪽에 차를 마실 수 있는 찻잔 세트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닫으면 안 닫혀요. 피규어가 들어가 있어서 피규어를 뺀 다음에 이렇게 닫아야만이 닫혀집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Hello,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